옥동자 하면 가수는 나오면 뭐 하죠? 노래하죠. 개그맨은 개그를 해야 되겠죠. 제가 개그맨이 뭘로 됐을까요? 얼굴 누구냐? 누가 얼굴로 됐대요? 저는 말이죠, 개인기로 된 사람이에요. 이 개인기가 뭔지 알죠?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런 장기 아니겠습니까? 그 중에서 저의 개인기가 뭔지요? 맞박이는 개인기가 아니죠. 그냥 하는 거죠. 내가 누군지 알아? 걸목대장 맞박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오래만 버티면 돼요. 제 개인기는 사람을 성대모사하는, 또 사물을 성대모사하는 그런 성대모사. 그 중에서 이제 그 성대모사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. 사람 성대모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동물 성대모사가 있고, 뭐 예 그렇죠, 지하철 성대모사처럼 이렇게 사물 성대모사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래 그러면 이제 모창 이래가지고 그런 노래 성대모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. 저는 사람 흉내 빼놓고는 다 할 줄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. 넌 사람이 아닌가 보다.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 개인기는 비트박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. 이 비트박스가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죠? 옛날에 저 가난했던 흑인들이 음악은 좋아하는데 이 악기 살 돈이 없었대요. 그래서 입으로 악기 소리를 대신했다는 거야.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는 것을 비트박스라고 하는데, 비트박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기가 바로 드럼이라는 악기예요. 여기 있는 그죠, 보이죠? 드럼 정면에서 보면 동그란 큰 북이 있습니다. 그 동그란 큰 북을 킥 또는 킥베이스라고 합니다. 밟으면 소리가 나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번 밟으면, 세 번 밟으면, 그죠? 작은 북은 스네어라고 합니다. 짝대기로 때리면 이렇게, 그죠? 두가 잡혀면 이렇게. 드럼에서 보면 또 하나 있죠. 심벌즈처럼 생긴 거, 그것을 하이햇이라고 합니다. 스틱으로 때리면, 그죠? 이렇게, 그죠? 세 가지를 합해야 기본 비트가 됩니다.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.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드럼이고요. 또 이제 여기 뭐 세션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북도 있고 저기 뭐 일렉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이래요. 베이스 기타 소리는 이런 식으로 나죠. 이렇게 튕길 때 이렇게 이렇게 그죠? 이 베이스 기타와 섞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계속하길 원하면 여러분 큰 박수. 맞백인데 시작도 안 했는데, 그죠? 비트박스가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숨쉬다가 달렸을 때 숨차죠. 그러면 호흡이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가빠지죠. 이렇게 그죠? 이 하고 하고 섞으면 호흡 비트. 이거 할 때 숨차 힘들어 죽겠어.
감사하고요. 예. 아유, 일어서지 마. 기립박수 안 해도 돼. 차라리 돈을 줘, 여기다가. 여기다가.